안녕하십니까. 센 진학을 활용한 체육계열 상담 안내를 맡은 숭문고등학교 교사 김경선입니다. 2021학년도 센 진학 프로그램에 최대 입시 학생들을 상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우선은 서울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서울, 경기, 충청, 강원 대학들을 실었습니다. 체육계열 입시는 수능과 실기로 주로 이어지는 전형입니다. 물론 수능 100% 내지는 수능 실기 내신 또는 수능 실기 내신 면접으로 이루어지는 전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능과 실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대학 중에는 수능으로 1단계에 3에서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 1단계 성적의 수능과 2단계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다단계 방식을 채택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능과 실기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입시에서는 수능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실기는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을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지원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들의 수능은 비슷한 선에서 형성이 되고요. 비슷한 지원자들 중에서는 실기 반영률이 10%, 20%, 30% 낮더라도 결국 합격은 실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능 성적으로 지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인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체육계열 상담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올라오게 됩니다. 저희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 학생의 성적을 입력하실 수 있고 그 성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환산 참고점인데요. 이 환산 참고점은 그 대학의 예상 합격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 나와 있는 본인 환산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상담 학생의 수능 성적을 해당 대학의 수능 점수로 환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신은요,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반영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내신 성적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신을 반영한 학교들에 대해서 임의로 0.5 단계로 점수를 환산해 두었습니다. 학생의 종합 내신 성적과 가장 비슷한 성적을 선택하실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성적을 선택하면 이미 계산되어져 있는 내신을 입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계산한 것이고 정확한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따로 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것이 실기 필요 점수인데요. 이 실기 필요 점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소 중에 실기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은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추정 예상 합격 점수에서 나머지 확정된 점수를 모두 빼면요. 남아있는 실기 필요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그 옆에 나와 있는 대학별 실기 만점과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산 참고점, 본인 환산점 또는 내신 이 합산한 점수를 빼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실기 필요 점수가 나오고요. 그 실기 필요 점수가 실기 만점보다 작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기 필요 점수가 실기 만점보다 클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죠. 왜냐하면 실기 만점을 받더라도 합격 점수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해도 무조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수능을 통해서 지원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실기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실기 필요 점수가 실기 만점보다 작은 대학을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하시고 이제 대학별로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그 팝업 내용은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는 전형 요강을 요약해 두었고요. 이제 아래쪽에 우리 아이들의 실기를 판정할 수 있는 배점표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이제부터 상담 학생이 해당 대학의 종목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시고 그 기록이 우리가 원하는 실기 필요 점수의 점수에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목별 점수의 총합이 우리가 산정한 실기 필요 점수보다 크다면 당연히 합격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정하시면 되고요. 종목별 점수의 총합이 실기 만점보다 작을 경우에는 불합격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용도입니다. 물론 수능이 높다면 실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수능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해당 대학이 무조건 합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높지만 실기를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실기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최대 입시 상담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상담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